지난 1월 운행 중이던 버스의 유리창이 발사된 무언가에 의해 깨지는 사건이 2주 내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모두 고어와 캔비 스트리트 사이의 헤이스팅스 거리에서 해가 뜨기 전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26대의 버스가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리창의 겉부분만 깬 것이기에 버스 안에 남겨진 증거가 없어 무엇이 원인인지는 아직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벌어진 사건이었지만 증거도 정보도 부족하여 누가 어떤 이유로 벌인 사건인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이 버스에 타고 있는 중에도 발생하였습니다만 이중 창문이었기에 다행히 다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복구에는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지역의 버스 운전자들을 대변하는 모임인 언포로컬 원언어는 운전자들의 안전이 염려되는 만큼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헤이스팅스 스트리트의 일부 구간 버스 노선을 변경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